뒤에? 아, 이거? 바보 같은데? 요즘은 마이티즈가 구애도 하네. 마이티즈가 아니에요. 영훈아, 싱글즈 어땠어? 싱글즈 현재랑 제가 원래 그 현재가 입었었던 무지개 색깔 옷 아시죠? 안에 다 이렇게 송송송송 돼 있는 거. 그걸 저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막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현재가 혹은 내가 입겠다 해가지고 바꿔 입어줬어요. 현재가 상당히 옷을 입고 부끄러워가지고 구멍 송송 뚫린 옷은 왜 아직 안 돼? 아직은 제가 열심히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라서 더 건강해지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걸릴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뱀파이어 트링킷 그거 뮤비 있잖아요. 살짝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주현이가 저한테 피를 묻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주현이가 제못 묻혀가지고 제가 한 네다섯 번을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주현이가 이렇게 뒤로 쓱 빠지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묻히면서 거기서 처음엔 이렇게 레일로 이렇게 쓱 미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빵 터진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뒤로 걸어가는 걸로 바뀌었죠. 큐랑 연기하는데 어땠어? 옆에서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촬영을 할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나는 막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장면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막 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큐가 들어왔는데 큐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 연기한 게 도움이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고 나서 큐가 이제 제 옆에서 친한 척을 하다가 큐가 제 목덜미를 보고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였는데 큐가 막 부끄러워 못하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귀엽기도 하고. 근데 큐뭐 잘하니까 잘했어요 또. 영훈아 이번 곡에서 뭐가 제일 좋아? 저는 타이트도 좋은데 배런유도 너무 좋던데. 뭔가 그 밝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뭔가 콘서트 마지막에 하고 싶은 그런 곡? 영원히는 더 보이즈 중에 여자친구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인터뷰 나가면, 인터뷰나 아니면 뭔가 방송 나가거나 그러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까지 팬분들에게도 말안 하고 멤버들에게도 말안한 TMI가 있나요? 팬분들에게도 말안 하고 멤버들에게도 말한 TMI가 없죠. 항상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걸 적어야 되지?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저는 그런 질문에서 항상 막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까 말했던 거 멤버 중에 뭐 여자친구로 삼고 싶은 멤버 이런 식으로 꼭 있어요. 그러면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요. 아, 침착 침착. 컴백 기대돼. 사실 근데 저도 너무 기대돼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사실 코로나가 진짜 좀 잔잔해지면서 이제 더비분들 볼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번 컴백 때는. 코로나야 날라가라. 사실 팬분들이 안 계시면 막 팬분들이 본다는 걸 생각하면서 춤을 춰야 되는데 앞에 있으면 진짜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에휴, 응원 소리 못 들은 지가 언젠지, 응원 소리 들은 지가 언젠지. 응원 소리 듣고 싶다. 보리 잘 지내요? 보리 최근에 수술했어요. 보리가 높은 데를 항상 뛰어다녀요. 그래서 관절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들어가면 제가 보통 집에 들어가면 보리가 막 콕짝콕짝 뛰거든요. 그래서 한대 뛰면 하면서 제가 바로 이렇게 가서 안아줬죠. 보리야 건강해. 우리 보리는 진짜 평생 제 옆에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옆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보리가 다친 이유는 보리 자신이 잘못을 해서예요. 항상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돼. 계단으로 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뛰어내려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주인 닮은 거 아니야? 저 부모님 말씀 잘 듣거든요. 누가 지금 댓글에 뚱이 바지 분리되냐고. 뭐야?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심지어 함 해보자. 붙어 있어요.
마실망한 것 같다고요? 아, 조심망 안 했어요. 아니, 당연히 붙어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원래 중학생 때 피어싱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길을 뚫으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다녔던 게, 그때 한창 유행하는 게 자석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다녔죠. 자석 귀걸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말이었나, 아마 그때쯤에 길을 한번 뚫었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귀 관리를 제가 못해가지고 염증이 한번 나가지고 아팠어요. 괜히 막 귀걸이,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귀걸이 끼면 0.5배 잘생겨 보인다. 아, 1.5에 1.5배 잘생겨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네, 반토막 나는 거네. 영원아, 나랑 수영장 가자. 아, 수영장 너무 가고 싶다. 수영장 가서 뭔가 날뛰고 싶네요. 진짜 물 이렇게 팍 첨벙첨벙 해주고 싶고. 사실, 아, 그러네, 수영장을 못 간지 연습생 때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워터파크 이런 거. 내가 수영장 사줄게. 좋다. 근데 수영장 그 튜브 그거 수영장이면 안 돼요. 완전 대빵 큰 거, 워터파크만 한 거. 장난이에요. 오케이, 500년만 기다려줘. 오케이, 500년 기다릴게요. 영훈아, 하트하트.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요, 오늘.